우유님이 기다린다고? 어? 대장 오심. 대전 드디어 오셨습니까? 세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오셨는데 그것도 작년에 오시고 되게 오랜만에 저희 방에 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. 유님 오랫동안 지켜보고 애청하는 최군이라고 합니다. 늘 육방만 보다가 생방에서 뵈니까 영광입니다. 히읗히읗 항상 밝은 리액션과 어우, 장문춘.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어우 장문춘 극혐. 어우 진짜 BJ라서 봐줬다. 어우 장문춘 원래 저희 방 장문춘이면 진짜 다 내치거든요. 어우 이거 인내라 힘들었네. 최군 님 10개 선물 감사해요. 단문 써라. 이제 진상이라고. 저 채팅방에서 미친 국장님 진상이라고. 진짜 좋게 봤는데 진짜 우리 프로젝터님 10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. 아 뭐야 아 이상한 거 배우잖아요 태근님 때문에. 아 맞다 이번 주 역캠 공개 잘했나? 저 그거 1,2회 봤어요. 그리고 유튜브로 저 즐겨보고 있어요. 나 그거 궁금해. 유결 같은 거 하고 있잖아 지금. 응? 그쵸? 저요? 그냥 컨텐츠인 건지 아니면 그 도깨비 두 분이랑 두꺼비가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구나. 여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합방이랑 뭔가 좀 기운이 다르길래 어? 뭐지? 이랬거든. 두꺼비 신부? 어! 그분이랑 합방. 그리고 엄청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우리 채군님 제가 그 17의 의미를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완전 더 호감으로 바뀌었어요. 우리 최근님이 갑자기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씨가 떠오르네요. 방송이 참 보는 맛이 있다. 조곤조곤 말 예쁘게 잘한다. 어구 최근님 예능인 최근 생각하는 마음씨와 씨가 너무 예뻐요. 히읗히읗 마음씨와 저 비나트는 뭐야? 저기 파트너 BJ가 지금 이렇게 비나트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? 제 팬한테 긴 말이었어요. 최고의 제보 하나 해드릴게요. 여신님이 좋아하는 최지철 방송 22일에 최지철이 누구야? 아 저 완전 팬이거든요. 아 그걸 줄여서 최지철이라고 해요? 저번에 그 합방 방송도 저 방종까지 해가면서 봤어요. 그쵸 여러분들? 그럼 다음에 유유옥에 충전해서 올게요. 어? 진짜로? 근데 최고님 되게 별풍선 짠돌이라고 들었는데? 목숨 걸고 가끔 땡땡 아이처럼 쏩니다. 미친 아이처럼 쏜다고요? 저 다음엔 꼭 미쳤을 때 와주시길 제정신 아닐 때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. 고마워요. 방송을 되게 오래 볼 수 있네. 저게 바로 매력이라는 거거든.